되게 멋쟁이시네요. 말씀하시죠 편하게. 요거 갖고 왔습니다. 말씀하시죠 편하게. 요거 갖고 왔습니다. 잠깐만 이거 가방인데? 이 가방은 되게 오래된 고가품 같은데요?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. 아 그래요? 네. 가방은 아니고요? 예.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. 네? 무릎 꿇을게요. 네? 왜 무릎을 꿇으세요? 아 가방을 열어야 되니까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 무릎을 꿇으셔갖고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?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아 마술쇼 하시는 거 하고 이겁니다. 아, 장갑을 있어야 될 것 같아. 왜? 형이 하나 있어. 아니, 판매자분이 장갑을 끼운다는 거는 너 니네도 끼란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아주 빈티지 매니아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잠바도 그러고. 아, 그리고 딱 봤을 때 안에도. 오, 이것도 빈티지. 그리고 이것도 딱 봤을 때 빈티지. 바이스. 맞죠? VINTAGE. 빈티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, 알죠. 네. 네, 알죠. 좋습니다. 그러면 지금 가져온 상품을 한번 그럼 꺼내서 볼까요? 그 데님이라고 해가지고요. 그 누구나 다 아시는 청바지입니다. 청바지. 네. 그리고 이게 누가 보면은 그냥 쓰레기로 보는데 제 눈에는 트레저입니다. 잠시만요. 지금 한쪽에 나가는 없는데요. 그 19세기 때 미국 한창 그 골드러시 시대 때 네. 사람들이 금 캐러 가잖아요. 네. 그 당시 이게 100년 넘게 폐광 안에 있었던 건데 아 고마이 현대 청바지랑 다릅니다. 몇 년도로 예상하고 계세요? 1890년대입니다. 1890년대는 거의 100년을 훌쩍 넘겨버린 그런 바지네. 네. 사실 그 이 청바지 브랜드 같은 경우 청바지 자체가 광부분들 좀 거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었잖아요. 왜냐하면 튼튼한 그 네.